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프로토아크 3무선 트랙볼 마우스는 프로토마크가 테크 전문 언론사인 GD넷에서 뽑은 최고의 인체 공학형 마우스 제품을 다소 보유하고 있는 주변기기 전문 회사입니다. 이 제품은 인체공학적 디자인에 44mm 대형 트랙볼이 장착되고 RGB 백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트랙볼 마우스입니다. 보통 손목에 무리가 가거나 마우스 이동이 힘든 침대 같은 곳에서 쓸 때 유용한 제품인데 한번 익숙해지면 정말 편한 제품입니다. 블루투스와 2.4GHz 수신기를 모두 사용해서 연결할 수 있고 5단계로 조절 가능한 DPI 스크롤 휠을 홀드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트랙볼 마우스로 손목에 무리 없이 작업해보세요. 소파나 침대에서 기기를 사용할 때도 편리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유니언사인 MDA MVM SSD 케이스는 MV와 SATA 방식을 둘 다 지원하는 M2용 가성비 SSD 케이스입니다. MVM 방식으로 USB 3.1 젠트로 최대 10GB BPS 속도와 2TB 용량을 지원합니다. SATA 방식으로 사용하면 6GB BPS를 지원합니다. USB 3.1 스탠다드 칩셋을 사용하여 안정적이고 HDD와는 다르게 따로 외부 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개의 SSD 사이즈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텔레신 플렉서블 삼각대 스탠드는 전통적인 삼각대는 바닥에 세워서 한정적인 각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각도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와 연결해서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제품을 휘어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주변의 물체에 감아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손에 감아서 안정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리콘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환경 친화적이며 감아서 작게 만들어 쉽게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캐로의 M525 스마트 무선 초인종은 도어벨 버튼과 수신기가 있어서 도어벨을 누르면 수신기에서 무선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무선 초인종 도어벨입니다. 도어벨이 없거나 고장난 집 혹은 사무실에 사용하면 좋을 제품입니다. 도어벨 수신기가 150m 내에서 작동해서 웬만큼 크지 않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는 32개의 노래를 4단계의 볼륨으로 조절할 수 있고 LED 들어와서 시각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도어벨 버튼은 수은 전지를 사용하고 기본형은 IP55, 터치형은 IP65 등급의 방수 기능이 있어서 외부에서 사용이 용이합니다. 도어벨 수신기를 여러 대 구입해서 현관이나 방에 설치해도 좋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베이서스 접이식 휴대폰 스탠드는 아주 얇고 가벼워서 어디서든 부담없이 가져갈 수 있는 휴대폰 스탠드입니다. 두께가 얇지만 견고한 금속으로 제조된 바디와 샤프트로 휴대폰을 견고하게 거치해줍니다. 특히 접으면 완전히 평면 형태가 되어 휴대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으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보다 훨씬 얇습니다. 360도로 원하는 시야각을 조절 가능하고 논슬립 실리콘으로 스크래치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해줍니다. 휴대폰과 최대 12.9인치의 태블릿에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 구매자들이 많은 제품이니 관심 있다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